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엔트리 학습하기 모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엔트리 저번 시간에 가입했죠? 오늘은 학습하기에서 엔트리를 하기 전에 학습해야 될 것들을 알아봅시다. 학습하기는 엔트리는 위에 보면 엔트리는 그 옆에 학습하기. 학습하기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습니다. 학습하기를 눌러볼까요? 학습하기를 눌러보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내가 만드는 강의와 엔트리 기본학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엔트리 기본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문제 해결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하기를 클릭해 볼까요? 문제 해결하기를 클릭을 하면 기본 미션과 응용 미션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기본 미션을 먼저 해보고 다음에 응용 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미션을 눌러볼까요? 예, 눌러보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시작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시작하기가 있죠. 기본 미션을 누른 다음에 시작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 페이지가 예전에 소프트웨어와 놀자와 같이 연동이 돼 있어서 이 동의를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적고 만세면 일단은 가상으로 1월 1일로 하고 동의합니다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면 지금 여러분이 기본 미션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아래로 쭉 내려와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계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 단계가 있죠. 일단은 처음부터 같이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죠. Start를 같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 예, Start를 눌러보았습니다. Start를 누르면 이 엔트리 친구가, 안녕, 엔트리야. 엔트리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 나는 엔트리봇이라고 해. 지금 나는 공장에서 탈출하려는데 먼저 몸을 고쳐야 할것 같아. 옆에 있는 부품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줄래? 앞으로 가기 블록을 조립하고 시작을 눌러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엔트리봇이 말하는 블록이 있습니다. 엔트리봇이 이 블록 있는 대로 가야 돼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시작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블록 조립소에서 블록들이 있어요.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시작하기가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군요.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앞으로 한칸 이동이라고 코드가 이 명령이 돼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잉, 오잉 시작을 했는데, 실행한 블록이 다 떨어졌다고 엔트리봇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한칸더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다시 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다시 하기를 누르고 여기에 보면 앞으로 한칸 이동 코이 명령 블록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아, 여기 있죠. 여기 블럭그러미에 있습니다. 블럭그러미에서 이 앞으로 한칸 이동을 이쪽에다 붙여보겠습니다. 붙이면 소리가 나오죠. 띡띡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면 붙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기를 눌러서 시작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돌아가기를 눌러서 시작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오! 목표를 성공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아주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4개의 블록을 사용해서 성공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블럭 꾸러미와 블럭 조립소에 나온 설명을 보고 미션을 완수하면 됩니다. 미션을 완수할 때 이쪽 부분에 보면은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 설명들을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미션을 완수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몇 단계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하면 보다 엔트리를 앞으로 가지고 코딩 공부를 할 때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자,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오, 시작하기가 되었는데요. 몸이 한결 가벼워졌대요. 근데 감전되기 쉬울 것 같아요. 장애물 뛰어넘어본다고 합니다. 장애물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걸 여러분들이 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엔트리 기본 미션을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 올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